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 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 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 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층 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 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 군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 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도 매우 중요한 노선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사업 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 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 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장관이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만약 변경화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의 의문점입니다.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 협의에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부터 양평군 양서면까지의 시 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 즉 IC를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이안으로 제시는 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2023년 1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의 의문점입니다. 2023년 1월 국토부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 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앞장에 있는 사업 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했고 규모는 27.0km,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정 등 나들목 3개소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된 위치도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었고 규모는 29km였습니다. 또 주요시설에도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 공문에서 앞에 있는 사업 개요와 뒤에 붙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에서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 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의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합니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 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에 14건입니다. 그 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 파주, 양평 이천, 계양 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 강화 구간을 예로 들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3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 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입니다.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기존 안과 비교하면 거의 신규 노선이다,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수건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 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잃게 되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경기 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수건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사님의 후속 일정에 따른 시간 관계상 질문은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CBS 윤철원 기자님. CBS 노컷뉴스 윤철원 기자입니다. 그 지사님께서는 경제부총리까지 하셨는데 그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대규모 국책 사업이 그 관계부처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백지화되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그 예산실장부터 해서 기재부 2차관 그리고 부총리까지 하면서 숱하게 많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봐왔고 또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을 해당 장관이 말 한마디로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제가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중부일보 이지은 기자님. 중부일보 이지은입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그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이랑 강서면이 종점인 그 변경한 두 가지 중에 그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속도 이외에 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거지 원안대로 좀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 노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빨리 추진하고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애초에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것, 두 번째는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것, 세 번째는 가장 빠르게 건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5년 끌어온 주민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을 하고 또 지금 갑자기 나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또 교통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회와 감사원에서 이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하게 되면은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이 사업 목적, 이 원칙에 부과한다면 현재로서는 당초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나들목 그 IC 설치하는 것이 가장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또 주민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을 하게 되면은 타당성 재조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 지연이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재부 2차관으로서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 책임지고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는데 노선 연장에 55%가 변경되는 그것은 과연 당초의 예비타당성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에 봐서 현재로서는 기존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IC 설치하는 것을 추가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앞에 네,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님. 예,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던 게 물론 이 백지화 발표가 난 건 지사님께서 한국에 안 계실 때에 났기 때문인데 그때 물론 바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한번 밝히셨었어요. 그때와 오늘의 입장 발표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지도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오시자마자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백지화의 계기가 된 건 민주당의 유혹 제기였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된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 유혹과 관련돼서 혹시 뭐 이렇게 좀 파악하시거나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입장문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전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양평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안이긴 했지만 강상면으로 변경이 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건 사실이니만큼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뭐 조건을 달긴 했으나 이렇게 제안이 되게 된 이유가 뭐였었는지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그 해외 출장 중에 이 백지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도 그렇고 출장 중에도 그렇고 돌아와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아마 질문이 우리 저 정 기자가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기서 옥죄기하는 것을 제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쭉 내용은 쭉 같이 팔로우는 하고는 있지만 팩트로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이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지 이 일로 백지화가 한다는 것은 전혀 한 얘기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의혹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35년째 하고 있고 국정운영을 꽤 어렵다고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죠. 의혹이 있어서 제기되면 그 밝히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건다고 할까요? 장관직이면 뭐 노름판의 판돈입니까? 저도 정무직을 세 번 하면서
제 소신에 안 맞아서 사표를 낸 적도 있고 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언론에 미리 얘기한 적도 없고 밝힌 바도 없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인사권자 결정이기 때문에 일체 언론에 제가 알리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알려진 사실이죠. 그것이 그 임명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금도이고 뭐라고 할까요? 그 태도입니다. 그런데 뭐 장관직을 걸고 뭐 장관이 뒤집고 하는 이런 문제는 뭐 최근에 몇몇 분들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임명된 정무직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쭉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협의 때 양평군이 국토변의 의견을 아주 꼼꼼히 봤고요. 제 발표문 속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좋겠고 이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을 하게 된 경위까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양평군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대안 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각각의 대안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 양평군 그 국토부에 낸 의견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안에 IC를 추가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저희가 파악했던 바입니다. 어쨌든 양평군도 우리 경기도의 일원이기 때문에 양평군과 같이 이 문제에서 협의를 하고 또 내용도 서로 알아볼 걸 서로 생산적으로 알아보고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양평 군민을 위해 경기 도민을 위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평군과 함께 의논하면서 협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